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업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바이오 업황은 최근에 페드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계속 긴축 정책을 진행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구간 속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 전망 예상되는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수요가 소득과 경기에 덜 민감한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중에 좀 경기에 덜 민감한 필수 소비재, 그리고 고물가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재무 안전성이 탄탄한 업종 중에 일부 바이오 업종이 해당돼서 좀 가져왔는데요. 역시 수출 형태, 월별로 그 보고가 되는 수출 형태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에스테틱 수출이 전년 대비로는 10%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한 11% 빠진 6,188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최대 수출 지역인 미국에서는 월별로도 늘어났어요. 월별로 6.1% 증가한. 미국에서는 조금 늘었군요. 네, 1,278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역시 이 에스테틱 수출 또한 이 동남아 쪽에서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량은 낮아졌고 하지만 최대 수출 지역인 미국과 또 브라질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이제 톡신인데요. 톡신도 전년 대비로는 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한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톡신 또한 이 중국향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중국향, 그러니까 이 그레이 그 마켓이 축소가 됨에 따라 월별 첫 100만 달러에서 한 60만 달러까지, 65만 달러까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봉쇄 완화 이후로는 다시 수출이 재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 기기나 이 의료 기기 쪽은 6월 달 이후, 그러니까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과도 연관이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현황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3인방이 있죠. 램시마, 트룩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이렇게 3인방이 있는데 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 원 의약품은 레미케이드입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같은 경우는 월별로 6.2%,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하는 램시마가 점유율 약 30%를 자랑하는데요. 이게 연간으로는 한 94% 증가했고 월별로는 6.2% 증가했습니다. 네. 3등에서 4등 정도 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에피스가 하는 램플렉식스. 그 램플렉식스가 점유율 한 8.2%인데 연간 26% 성장했고 월별로 4.9%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룩시마 혈액암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점유율 28%에 월별로는 5.3% 증가했고요. 연간으로는 한 15.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1등 화이자인데요. 화이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가격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화이자의 점유율이 35.8%까지 늘어났고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보다 높은 월별 7%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죠. 셀트리온이 점유율 상당히 낮습니다. 1.7%에 연간으로는 43%씩 성장하고 있고 월별은 4%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는 압도적인 1등인 암젠이란 글로벌 제약사의 칸진티가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온투르잔트가 점유율 3.6%로 셀트리온 허주마보다 점유율도 높고 월별 성장률도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온투르잔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하고 레미케이드 쪽에 그 램시마는 그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굳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황은 괜찮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하반기에 그 글로벌 이제 제약사가 하는 학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빅파마의 풍부한 현금, 그다음에 빅파마끼리 M&A 하고 그다음에 네. 바이오텍도 많이 싸졌습니다. 그 세 가지 모멘텀이 결합돼서 수급적으로 좀 다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네. 쪽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건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매출은 4,700억에서 4,900억대, 영업이익 1,700억에서 1,800억대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평균 1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익률인데요. 이익률이 38%가 됩니다. 엄청난 이익률이죠. 하지만 여전히 PER 100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 위탁 개발 생산 CDMO 글로벌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11.4%에서 2025년은 한 16%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최근에 또 코로나 뭐 개발 치료제 개발 중단 이슈까지 나왔는데 코로나 대응에 너무 좀 과다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2분기에 매출이 4,900억에서 5,200억, 그다음에 이익단에서는 1,600억에서 1,700억. 하지만 매출은 약 10% 정도 성장을 하지만 이익단에서 5% 안쪽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 셀트리온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자가 면역 치료제 렘시마의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과연 국권이 지켜지느냐. 미국 시장에서 한 28%, 유럽 시장에서 한 50% 점유율이 지켜지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또한 임상 3상 중 5개 바이오시밀러, 자가 면역 치료제, 알레르기성 천시, 그다음에 골다공증, 황반 변성, 류마티스까지 다양한 그 산업,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제 후보군에 대해서 매년 한 건씩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 2조 2천억 대, 영업이 7,200억 대로 이익의 감소폭이 상당히 우려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좀 더 보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매력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클래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업 모델 항체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연간 15% 이상 계속 성장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FDA, EMA 품목 허가, 그러니까 레코드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20개 넘는 제약사들과 계약을 계속 맺고 있다.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즈, 그다음에 자가면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출시가 예정되고 있어서 이 항체 의약품 CMO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은 20%대, 연간 매출 2조에서 이익단에서는 6,700억에서 한 7,000억까지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해볼 만하다. 굉장히 그 바이오 업종 중에 탑픽으로 꼽을 만하고요. 네. 다음으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클래시스를 가져왔는데요. 매출과 이익의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매출은 30% 넘게 성장에 나온 한 1,500억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750억 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PER이 30배가 넘어갔는데 1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익률은 49%로 여전히 견조하고요. 슈링크가 신제품 유니버스가 계속 누적적으로 매출이 쌓이면서 연간 1,300억 대까지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모품 매출이 마진이 엄청나게 50% 가까이 나오는데 마진 소모품 매출 또한 브라질과 이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클래시스는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클래시스 관심종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면서 80만 3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클래시스는 2% 정도 하락한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